양대창이 뭔지 아세요? 말하지 마세요. 양곡인 거 아셨어요? 양대창이? 난 몰랐다. 아니지, 양대창이. 양의 창자리잖아요. 누가? 여기 댓글에. 깜깜. 쭉 봤는데 고라니 근소우위 막상막하 아 막하막하 좀 먹고 와. 먹었는데 아이스크림. 오늘 좀 잘 나네 소리가. 아, 나 여기 모기 물렸어. 어 진짜? 그죠. 어떻게 여기 물렸지? 어떻게 여기 물렸지? 그죠, 모기 어. 물렸죠. 진짜 간지러운데. 아, 지금 원래 모기가 없나? 모기 엄청 많던데. 오, 잘 나왔다, 오빠. 별 차이 없지, 지금이랑? 오, 뭐 하는 거예요? 그 새로 찍은 거예요? 배텐? 뭐 약간 그건데, 오빠? 너무 귀엽다. 텐. 잠깐. 맞죠? 텐. 1이랑 0이라고 텐이래. 어, 이걸로 쓰면 안 돼요, 배텐? 잘 나왔다. 언제예요, 오빠? 얼마 안 됐지, 뭐. 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안 됐다고요? 우와, 왜요? 메타버스 속 배성재. 우와, 짱이다. 짱이다 하는데 꾸러기가 겁나 많아네. 여러분 다음 주에 메타버스 행사가 있는데 접속 많이 하세요. 메타버스가 뭐예요? 버스? 26일 10월 26일. 아니 무슨? 아 미리 잡아놔야겠다. 타이오버스 이런 건가? 메타버스. 메타버스. 지혜가 제 캐릭터 살리느라고.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 그 봤는데 멍청한. 메타버스가 아니라 메타버스. 아니 멍청한 척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재인데? 그래서 아 원래 천재의 유지. 아 이거 얘기하려고 멍청한 척 하는 거예요. 아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 어 저도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오빠. 뭐? 아바타? 어. 이거 여기서 나 만들어줬어. 내가 보여줄까요? 몸을 잘 만드셔야 된다고 했더니. 날씬하게 만들어줬네 오빠. 근데 목이 없어. 접속해봐야지. 이거 다음 주에 메타버스 오픈 컨퍼런스라고 하거든요. 오전에. 근데 이제 접속해서 행사를 회방 놓을 수도 있어. 시스템을 보니까. 아 진짜? 접속해서 이제 막
해외 연결하고 내가 막 해, 뭐 하는 진행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난입하면 내가 없어졌다 삭제했나? 회방 놓지 마시고 여러분 와서 즐기러 와주세요. 메타버스가 나도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를 만들 수도 있고 그곳의 성재는 결혼했을까? 이제 시작이라니까. 여러분도 메타버스에서는 결혼 가능. 여러분도 메타 신부 만들 수 있어요. 네. 메타 여친. 그럼 저도 만들 수 있나요? 뭘? 그럼 제가 원하는 얼굴로 만들 수 있나요? 제 남자친구를? 어떤 얼굴이길 원하나요? 저는 약간 뭐가 있으려나. 이렇게 이 컨퍼런스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제 행사 진행하면 들어와서 행사장에 이렇게 난입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삭제됐네. 몸을 구현을 잘했네. 봐봐. 아까 되게 쪼꼬매가지고 못 봤는데. 뭐야 다리가 너무 길잖아. 언니 대신 목이 없대요. 너무 날씬한데. 유튜브로도 방송 다 하고 여기 접속하려면 앱이 뭐지? 바이브테크 리얼. 너무. 어 잘못됐어. 현실 반영을 안 해. 채팅 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거 하려고 막 360도로 막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잘 안 보이네. 근데 이걸 보니까 저 러블리너스 제가 한 거는 이름이 뭐였죠? 오빠 너무 날씬해요. 제가 한 거 막 이러고 있는데 내 거 360도 돌아가는 거. 얼굴 똑같아 옷이랑. 아니 근데 목을 왜 이렇게 짧게 해놨지? 뭐야? 3D 피규어. 아바타 이름 뭐야? 그 3D 피규어 사진을 모르겠어. 아 영상이 없어. 아. 맞아 AR 피규어였는데. 이때. 링크 보내세요. 링크에 있는 건가? 아니면 사진으로 저장하는 거야? 사진으로 저장하는 거. 모르겠다. 사진집이라는데? 아니요, 아니요. 뭔가 약간 그 콜로라도주에서 이렇게 시골. 그래서 제게 오늘 스트릿 오만 파이터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아니 픽업 트럭 타고 다닐 것 같잖아. 것 같지 않아요? 어 픽업 트럭 타고 다닐 것 같은데. 아 왜? 머리도 좀 뭐라 그러죠? 그 방금 마른 느낌? 어 맞아요. 마른 지 얼마 안 된 느낌? 방금 이 안에는 약간 젖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긴 말렸어 여긴 말렸어. 네. 근데 콜로라도의 아침 느낌이야 지금. 미국가야. 사투리 막 엄청 쓸 것 같고. 우와 나도 가서 사진 찍고 올래요.
일주일 동안 하니 3일 동안 뭐 하셨는지 되세요. 3일 동안 집에만 팬들에게 보고 3일 동안 집에만 있었다? 아 아니다. 저희 언니 집 갔다 왔다. 토요일 날. 아 금요일 날 방송 끝나고 집에 가서 매운 김치를 챙겨서 저희 언니 집에 갔어요. 그리고 언니랑 언니 남자친구랑 셋이서 닌텐도 하다가 매운 김치 부침개를 부쳐먹고 6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6시에 잠이 들었어요? 아침 6시? 닌텐도 하다. 닌텐도 하느라 6시까지 앉았다? 응. 셋이서 그 할 수 있더라고요. 닌텐도를. 저희 언니가 닌텐도 샀는데 저도 원래 닌텐도가 있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둘을 방해해? 응? 왜 이렇게 둘을 방해해? 아, 오라 했어요. 저도 가기 싫었어요. 의례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음날 강아지 산책 시키고 집에 왔습니다. 우리 지혜 불러도 돼? 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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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그냥 오빠는 그럴 수도 있어. 어. 아, 왜냐면 아, 잠자리가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제가 쇼파에 있었거든요. 아 이거 자꾸 신경 쓰이네. 어제 예인이 집 쳐들어갔다? 아 어제 예인이가 자꾸 V앱에서 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 해명하러. 아 집이 가까우니까 바로 쳐들어갔어. 아 제가 밖에서 집에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빨래를 찾고, 그러니까 세탁 맡긴 걸 찾고 집에 가고 있는데. 빠른 현피. 약간 사슴 사냥, 고라니 사냥꾼 느낌이네. 샷건 들고. 사냥해야겠다. 현실 PC. 볼까? 네. 청취조사는 이제 끝. 오늘로 끝? 그치? 예. 벌써?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저 공이 번호 딱딱 잡아왔죠? 왜 나한테는 안 오지? 여러분,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근데 많이 됐더라고요. 저 어제 택시 타고 갔는데 택시 안에서 아저씨가 배텐 듣던데. 어, 뭐야, 이거? 아, 프로우식이 안 돼있네, 프로우식이. 왜 알람이 이렇게 돼있지? 아침 거를 잘못했나 봐. 아, 오빠. 프로우식. 알람이라니까. 이거는 무음으로 해놔도 울리는 소리. 여러분, 이게 청취율 조사 종료 소리입니다. 마진콜이라고 하죠? 예. 와. 네. 올해 끝? 그쵸, 올해는 어. 마지막 분기입니다. 어, 진짜요? 여러분, 2021년에 이제 고개 숙일 일 없습니다. 이건 끝나가네요. 저희 20대도 끝나갑니다. 그러네. 울림에 바쳤어요. 20대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두 달 반이 남았네. 그쵸. 두 달 반 동안 즐길 거예요. 뭘? 드라마 온라인. 어, 아니야. 드라마는 이제 좀 줄이고. 러블리즈의 이제 30대 멤버가 두 명이 되는 거네요. 아, 좋네요. 괜찮아요. 밑에 애들도 곧 올 거예요. 30대로. 1년 짧더라고요. 영서티. 영서티. 아 미주 지수 29세? 응 미주 내년에? 지수. 오픈 가겠습니다. 숙보. 소개팅 후감 멘트 탑5. 정말요? 리액션 하기. 저도 그거 좋아하는데. 하고 맞장구 치기. 아 정말요? 정말요? 아 진짜?
대박. 나 그거 좋아하는데.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10cm,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들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소개팅 호감 멘트 탑5. 정말요? 리액션하기. 저도 그거 좋아하는데 하고 맞장구치기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건가 아닌가, 이거를 알기가 참 쉽지가 않죠. 멘트를 잘 살펴보면 되는데, 정말요? 하면서 리액션 하는 거랑 저도 그거 좋아하는데 이런 공통점을 들이대는 맞장구 멘트,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스킬이 다 공개된 기술이라서 알고 일부러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요즘 사람들은 호감을 갖고 있으면 바로 언제 다시 볼래요? 뭐 오늘 좋았습니다 이런 직진 멘트를 날린다고도 하고, 돌려 말하거나 아니면 직진하거나, 요즘은 직진이 더 많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통계를 정확히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베텐러들은 직진이든 돌려 말하든 이런 걸 자체를 접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은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베텐이 여러분 창이잖아요. 예, 밤창, 예, 아침창은 또 저희 오전에 하고요. 9시에. 2021년 이제 100일도 안 남았는데, 여러분 나이 한 살 더 먹기 전에 그래도 좀 성공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여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꽃묘꽃묘회 날입니다. 코너지기 러블리즈 지혜씨와 꽃묘한 사연들을 만나볼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2주 동안은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하느라고 쿵짝쿵짝해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꽃묘꽃묘회 다시 갑니다. 베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채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미리 띄워놓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공짜인 고릴라로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광고 멘트 갑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자람치킨, 라운건설, 베스트슬립, 코맥스 홈블랙박스, 코지마 안마의자, 노랑푸드, 성원 에드피아, 의료가전 세라젬, 원할머니 보쌈족발, KT, 대구 에몰드, 현대오피스, 전기요 이메텍, 파프리카 생산자 자조회, 레이노썬팅, 금성침대, 밀키트 편의점 집밥뚝딱, 이브자리,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합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밥 같이 먹을 수 있겠다. 우리 다 맞았잖아. 몇 명까지지? 근데 2차까지 다 맞지 않았어요, 다들? 안 맞았어. 언니 안 맞았어. 2차 맞았어? 안 맞았어. 나랑 똑같이 맞았어. 저 좀 빨리 맞았어. 너 3주에 지났니? 언니 지나서 맞을 수 있어. 아니, 몇 명까지야 그러면? 8명. 완료자까지 포함해서? 응. 완료자, 미접종자는 몇 명이야? 4명? 4야? 응. 그럼 10명은 어디야? 10명도 돼? 처음 들어봤어. 비수도권? 그러면 용곱창을 비수도권으로 이사를 시킨 다음에 아, 우리 회식을 위해서? 용곱창에서 10명 회식. 용국이 형 그나마 이제 자기 뭔가 아니면 위로를 받는 게, 난 강남에서만 살아 이거였거든. 프랜차이즈를 내는 거죠. 본점이 망해가는데 프랜차이즈를 낸다? 그냥 그날만 와서 구워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럼 MT를 만약에 가면 우리 몇 명이니? 몇 명이에요?
10명 놓고는 뭐야? 8, 5 플러스 5야? 11명이요? 잘 모르겠네요. 그 중에 한 명은 안 갔지 않을까요? 기획 잘 모르... 누군가 안 왔으면 좋겠어? 아, 11명 중에 한 명은 안 가겠죠. 용국이 형이 잘 안 와. 아, 진짜요? 장사해야 돼서 뭔가? 4 플러스 6이다. 4 플러스 6인데 4가 접종자인가요? 아니면 6이 접종자인가요? 6이 접종자죠. 그치? 네. 또 너무 10명이라고 바로 그렇게 딱 맞춰서 MT 가고 그러면 욕먹죠. 보기 안 좋지. 하지만 어긋난 행동은 아니라는 거. 이제 슬슬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분위기에 맞춰가면 되지. 한다면서요. 위드 코로나 곧. 수치뿐만이 아니라 좀 사회적으로도 분위기가 이제 같이 맞춰가면 그때 이제. 그럼 느낌상 11월에 아랍에미리트 연합전은 관중이 들어올 것 같네. 어제도 전주에 관중들이 있던데. 아, 홈경기 세 경기를 무관중으로 하다니 진짜 너무 억울하다. 건강을 위해. 건강. 자, 가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김준현, 유민상 그리고 배성재님. 두루치기가 여러 방면에 능통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로도 쓰인대요. 성재 형은 정말 두루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국어 대사전을 캡처해서 보내주셨습니다. 1. 한 가지 물건을 여기저기 두루 씀 또는 그런 물건. 근데 이 뜻이 여기 있네. 한 사람이 여러 방면에 능통함 또는 그런 사람. 오. 예문이 있네요. 그는 농사, 운동, 집안 살림 등 못하는 것 없는 두루치기다. 약간 이상하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전적 그 의미가 있구나. 저도 모르는 걸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배성재 이퀄 두루치기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근데 이것도 있네. 두루 미치거나 두루 해당함. 예. 아무튼 감사하고요. 6498님. 학교 파업으로 도시락을 싸우라고 하는데 머리가 아프네요. 예전에 우리 엄마들은 새벽부터 몇 개씩 어떻게 싸셨는지 존경스럽습니다. 예. 진짜 존경스럽죠. 저도 그 점심이랑 저녁을 같이 도시락 두 개 들고 다니던 때도 있었으니까. 오렌지님. 가게에서 와인 세일을 하길래 쟁여왔습니다. 근데 이 와인도 역시 홀로 먹겠죠. 먹었습니다. 언젠가 같이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냉장고나 이런 데다가 쟁여놓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냉장고에 와인이 잔뜩 있거든요. 언젠간 따겠지? 뭐 이러면서 예. 푹 묵혀놓고 있어요. 흰눈자리님. 추워서 집에만 있으려다가 날이 너무 좋아서 이불 박차고 나와서 한강 러닝했습니다. 경량 패딩 입고 나오길 잘했네요. 예, 많이 좀 기운이 오락가락하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대화가 안 통하지 싶다면, 남의 행동이 눈에 거슬린다면,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된다면 당신도 꼰대일 수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헷갈리는 당신의 꼰대 지수를 콕 집어 평가해드리는 시간. 아이쿠, 내 맘이 정말 꼬묘꼬묘해. 스피드 퀴즈에서 매력을 제대로 보여준 분, 러블리즈 지혜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생방 특집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해서 스피드 퀴즈를 했었는데 매력을 한껏 보여줬어요. 베텐에서는 바닥이라는 뜻이 매력과 동의어로 쓰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지혜씨의 바닥을 한껏 보여줬어요. 이걸 아니에요. 매력을 한껏 보여줘. 저희는 똑같이 써요. 예. 진짜. CXP어 보고 셰씨라고 하질 않나. 아니. 예. 제가 약간 좀 멍청한 척을 한 거예요. 아, 원래 천재인데? 네. 그렇죠. 원래 그게 더 어려운 거 아시죠? 그렇죠. 원래 천재성이 언뜻언뜻 드러날 때
이제 몇 가지가 결핍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자, 아무튼 이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 예. 마이동풍 할 때 나 아이마이 미마인. 예. 알죠. 그쵸? 배우시죠? 그렇게 이제 머리가 굴러가는 것 자체는 천재적이에요. 그죠. 예. 하지만 일반적이진 않다. 그리고 최고의 명언을 남겼죠. LA 갈비는 양식이다. 아니, LA 갈비 양식 아니야? 로스앤젤레스. 맞잖아요. 그러면 영어 이름이 따로 있겠죠. 돼지 갈비는 한식. LA 갈비는 양식. 저도 그래서 순간 이게 과연 유지혜가 100% 틀린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확실히 LA 갈비의 어원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다. 예. 하지만 누가 봐도 한식이다. 어떻게 한식이야 그게. 밥 반찬으로 먹으니까요. 콜라의 재미잖아요. 예? 콜라의 재미잖아요. 저희 갈비. 그런가요? 네. 조리 방법은 저도 잘 모르는데. 아 그러네. 사실 이게 한 전통적 한식이라면 콜라 없던 시절에 그러니까. 개화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건 깡깡으로 하기는 다르겠고요. 예. 자 지난주 생방 때 저희가 오마이걸 비니 씨가 들으면서 네네. 문자를 보내셨는데 저희가 뒤늦게 알았어요. 저한테 예. 동시에 왔어요. 심지어. 아, 지혜 씨한테도? 네, 근데 라디오에 예. 보낸 줄 몰랐네요.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비니입니다. 라디오 재밌게 듣고 있어요. 귀엽다. 지혜 언니 문제 내는 거 너무 귀여워요. 이것도 이제 같은 뜻이죠? 예. 너무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런 랑 것 같은 같아요. 말입니다. 저도 나중에 초대해 주세요. 엄청 똑똑해요. 유빈이가. 아, 예. 아. 저희 두 번이나 오셨고. 진짜 똑똑해요. 막 국사 공부하고 이래요, 평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아 그래요? 네, 원래 해야죠. 근데 그 다른 걸그룹 멤버들이 베텐에 오신다 그러면 저희는 와 언제든지 모시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비니 씨는 조금 망설여지네요. 왜요? 제가 올 때마다 딱 밤을 맞았기 때문에. 총 맞아서? 예. 네, 사살당한 느낌. 네. 비니 하면 약간 공포감이 느껴집니다. 비니 씨한테 안 맞아보셨죠? 네, 아 근데 딱 밤 잘 때리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럼 이렇게 하죠. 지혜 씨랑 같이 하는 방송에 비니 씨가 오셔가지고. 서로만. 네? 지혜 씨만 한번 때려. 제가 그때 때린 게 얼마나 그 매너 딱밤인지 한번 비교 체험해 보시죠. 네. 그냥 맞아 볼게요. 어떻게 지내셨죠? 비니랑은 좀 데뷔 때부터 친했었어요. 그래요? 네. 데뷔 때부터 친해져가지고. 하필이면. 데뷔 동기예요. 비슷해서. 네. 나이는 어떻게? 제가 언니죠. 언니죠. 네. 하필이면 지혜 언니가. 매력을 한껏 보여줄 때 그걸 들었네요. 네. 참 얼마나 참참 모습으로 보냈을까요? 언니 이 정도였어? 약간 삼복 유지해 주세요. 얼마나 한심했을까? 자, 박성규님 얼마 전에 꼰대 체크리스트라는 걸 봐서 해봤는데 저 꼰대더라고요. 리얼 꼰대 지혜 씨가 이 체크리스트가 맞는지 판단해 주세요. 열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네요. 자. 가볼까요? 네네. 1번 적게 듣고 많이 이야기한다. 유지해. 이거 맞죠? 이건 난데. 맞죠? 네네. 같은 말을 두 번 이상 반복한다. 맞죠? 나 완전 예. 맞아요. 자기 견해만 옳다고 주장한다. 맞죠? 이건 아니다. LA 갈비 양식이라고 지금 2주째 우기고 있잖아요. 공연 관람 등의 문화생활을 멀리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공연 뭐 보러 가셨습니까 최근에? 영화 많이 보죠 저는. 영화 집에서 보는 거 말고? 아니 말고 영화관 많이 가요. 영화관을 많이 간다. 이거 문화생활에 넣어드려야 되나? 그죠. 그리고 공연... 저 전시회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빼주고 함부로 반말을 하기 시작한다. 맞죠? 과식 과음하고 체중 관리를 게을리한다. 너무 맞죠? 살 네. 빼야 되는데. 그렇죠. 유머 감각이 떨어진다. 이건 좀 아니잖아요. 저 재밌잖아요. 그렇죠. 매력을 보여주실 때마다 네, 웃깁니다. 이건 웃겨요. 맞아요. 나라 걱정이 많아진다. 나라 걱정 많죠 오빠 많죠 저 나라 걱정 많았잖아요 그때 예 아, 우리나라 요즘 젊은 것들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다 요즘 애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건 말이죠. 아니지 같은 말이죠 안쓰 같은 말이에요 네. 자 마지막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비꼬거나 분노하기 시작한다 그러지 않는데 방금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해해요 그래요 존중하고 아 그래 어쨌든 그러면 그거 빼드리고요 아, 네. 자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3개 이상 해당되면 초기권 되고요. 5개 이상이면 중증권대라고 합니다. 지혜 씨는 7개 당첨입니다. 말기권대라는 거죠. 아니, 오빠도 근데 좀 많지 예? 않나요? 아니요. 1번 일단 저는 굉장히 많이 듣는 스타일이고. 아, 오빠 뭐 오빠 엄청 이야기해요. 아니, 저는 그거는 제 이야기를 윤활제로 쓸 뿐이지. 예, 절대 제가 뭘 이렇게 얘기해. 저는 MT 나중에 가보면 알 거예요. 저는 배텐 멤버들 모였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언니 맞나요? 아, 아니래요, 아니래요. 다들 아니래요. 피디님은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아무튼 저는 뭐 많아봐야 한 서너 개. 예. 자, 일단 과식 과음은 좀 줄이시기를. 이거는 진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본 코너 꽃미역 꽃미역에 들어가기 전에 코너 속의 코너 해보겠습니다. 바로 네, 배 그리고 제의 쿵짝쿵짝해. 오늘도 쿵짝쿵짝해를 해볼 건데요. 저희 두 사람이 통하면 금요일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 랜덤으로 뽑아서 선물 드리고요. 저희 둘이 안 통하면 청취자 선물은 없습니다. 샵 1077번으로 보내주셔야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쿵짝쿵짝해 오늘의 주제는 나에게 쉰다의 기준은 일 안 하고 밖에서 놀기 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 예, 쉰다라는 개념. 휴일의 개념이죠. 말하자면 예, 일 안 하고 밖에서 놀기 그다음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 자, 하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이랑 집 이렇게 할까요? 아니다. 아니요. 밖이랑 집. 예. 밖이냐 집이냐. 하나 둘 셋 집. 안 맞을 줄 알았어. 예. 밖에서 놀아야 그게 쉬는 것이다? 네. 저는 늘 집에 있어서. 집에서 열심히 일하거든요. 약간 베테너들이랑 조금 통하는 게 있네요. 아, 그렇죠. 평상시에 원래 집에 계속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나 뭔가 쉰다 그러면 나가서 약속을 잡아야 되는 그쵸. 그런 거고 예. 전 집에서 열심히 일해요. 그래요. 땡스타 미녀의 쉰다는 밖에 나가는 겁니다. 네, 그렇죠. 노는다, 예. 논다, 쉰다. 그래요. 저는 이제 집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저 같은 사람은 당일날 약속 취소되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기분 나빠하잖아요. 좋아요? 거의 기분 나쁜 적이 없어. 아 진짜? 아 그래? 괜찮아. 그러면 완전 꿀이에요 그날은. 예. 아... 하루 버는 느낌. 아 근데 예. 나도 당일날 약속하면 취소하면 화는 안 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전날 취소되거나 전전날 취소되는 거랑 또 달라요. 그러면 뭔가 그때는 확실히 비어 있는 날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당일 오전에 뭐 이렇게 취소되면 하루를 선물 받은 느낌이거든요. 예. 갑자기 약속 잡기도 어렵잖아요. 중계 취소돼도요? 그건 약속이 아니라 일이죠. 무슨 얘기 하시는 거? 중계 취소되면 열받죠. 아, 네. 지혜 씨 때문에 한번 취소한 적 있죠? 아, sorry. Sorry. 불리하면 영어 나온다. Sorry. 네. 자, 그렇고요. 어쨌든 사람마다 쉰다의 기준이 다른데 네. 단순히 일만 하는 거 아니면 그동안 못 해봤던 걸 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네. 내가 가보고 싶었던데 리스트 정해놓고. 저요. 예. 근데 이제 밖에 나가는 것 자체를 이제 기빨린다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들. 어떻게 그래? 응? 저는 밖에 나가서 뭐 할지 항상 그 메모장 폴더에 저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맛집 이렇게 해놔서 맛집이면 맛집에 있는 사진 같은 거 다 정리를 해놓고 가고 싶은 곳이면 가고 싶은 곳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씩 이렇게 지워가요. 그 리스트업 해놓는 분들 좋더라고요. 아 진짜? 예, 유용합니다. 왜냐면 베끼면 되잖아요. 리스트 좀 줄래? 그래가지고 네. 딱 하면은 이 주긴 싫다 또 주긴 싫어요? 오 아니 근데 그런 분들 나누는 거 왜 자기가 지은 레스토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맛집 리스트 좀 공유해달라 그러면 굉장히 성심성의껏 공유해주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이제 맛집 막 이렇게 리스트업 하는 거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족보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다. 자 하지만 압도적으로 지혜 씨가 TV를 더 많이 보고 있죠. 그렇죠. 집에서 자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쿵짝쿵짝해 결과 안 통했습니다. 랜덤 선물 없고요. 여러분 꽃묘 꽃묘의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하나 가고 자 일단 꽃묘 꽃묘의 본 사연으로 한번 가볼까요? 코너 소개 네 코너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오랜만에 해서 오빠 좀 헷갈렸나? 아니 그냥 시간이 어떤 거. 꼬묘꼬묘에는 왠지 기분이 묘한데 설마 저 꼰대라 그런 건가요? 싶은 순간을 보내주시면 저 지혜가 별점으로 꼰대 지수를 평가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우물정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거나 금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가장 꼰묘한 사연으로 뽑힌 분에게는 원터치 텀블러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자, 꽃묘 사연 조현승님 거 소개해주세요. 네, 오랜만에 동생이지만 친구인 사람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둘이 소주를 마셨는데 이 친구가 혼자서 자작을 하더라고요. 너 왜 혼자 먹어? 자작하면 너무 정없잖아. 자작하면 앞자리에 앉은 사람 3년 솔로야. 짠하고 같이 먹어야지. 짠하자 짠! 어우, 너 꼰대야? 사람마다 페이스가 있는데 왜 그래야 돼? 동생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함께 만나서 술 마시면서 얘기할 때 서로 짠하는 정도 있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 그렇구나. 몰랐어요. 뭘요? 혼자 3년 솔로가 된다는 게. 그거는 이제 약간 미신 혹은 우스갯소리로 많이들 하죠. 나 처음 들었어. 아, 그래서 그렇게. 아, 이 얘기를 처음 듣는다고요? 어. 오. 그래서 그렇게 예인이가 그렇게 소주잔을 이렇게 잡았구나. 내 앞에 있으면 그렇게 소주잔을 잡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세월 같이 술 드시면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얘기 안 해준 거예요? 안 했어요. 저는 자작을 너무 잘하니까. 그렇군요. 보통 뭐 자작하면 앞자리에 앉은 사람 뭐 3년 동안 애인이 안 생긴다 뭐 이런 얘기가 너무 옛날부터 있던 진짜요? 무슨 괴담도 아니고 미신도 아니고 그냥 좀 철진한 얘기라서 아무튼 그렇구나. 예. 뭐 이거 앞에 앉은 사람을 철저하게 맨마킹해서 자작 못하게 한다고 또 생기는 건도 아니에요. 맞아. 예. 자, 아무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자작하는 거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왜냐면 내가 자작을 하기도 하고. 항상 내로남불이에요, 그죠? 내가 하면 너그럽고, 그죠? 제로남불, 예. 제로남불. 내가 하면 너그러운데. 그래서 웬일로 오늘 꼰대말 안 하지? 보면 본인이 하고 있어요. 공식이죠? 왜냐면 근데 이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전 누가 저 따라주고 이러는 게 너무 싫어요. 저도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저도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따라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발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잡더라고. 네. 불편하게. 그래서 그리고 이미 이제 그 돌이킬 수 없는 간을 건너서 이미 붓고 있는 중이면 손가락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나 그 손가락 되는 게 너무 웃겨. 너 왜 이렇게 너 이거 네가 따라 먹니? 이러면서. 근데 이게 앞에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아. 대각선들도 다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네, 그래서 무슨 그 원기옥 모아주는 것도 아니고 부으려고 그러면 주변에서 꼭 손을 댑니다. 그 손가락. 아니면 그리고 이제 막 변질돼가지고 그 병 밑에를 잡는 분들도 있고 따르고 있는데 병 밑에도 손을 대요. 맞아. 이렇게 병 잡고. 네, 그리고 이거 왜 불편하게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좀 멀리서 따라요. 못 잡게. 이렇게 숨겨서? 아니 숨겨서는 아니고 예. 그냥 안 닿을 거리. 차라리 지혜 씨랑 어울리게 약간 그냥 아예 꼰대형으로 가는 거 어때요? 어떻게? 그 보통 술잔 비면 옆 사람한테 야, 바쁘냐? 야, 막내야 뭐 하냐? 보통 이렇게 깔짝깔짝 술잔 흔들면서 빈잔 흔들면서 바쁘냐? 비었는데 약간 이런 거. 비었는데는 좀 그렇고 되게 그분들 딴에는 센스 있게 돌려 말한 느낌으로. 바쁘니? 네. 그리고 어떤 느낌? 제가 예전에 K에 입사했을 때 처음 들었던 멘트입니다. 또 그렇고. 아무튼 자작하는 거는 그건 짠은? 짠이요? 뭔 네. 짠? 짠? 짠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짠은 근데 이제 혼자 마시면? 혼자 마셔도 저는 괜찮지만 그냥 한 세 번 짠할 때 한 번 혼자 먹는 정도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내가 목을 치고 싶어서 내가 좀 마시려고 그러면 다들 이렇게 들잖아요 불편하게. 그럼 다 같이 아유 하고 예예 예. 그리고 마셔야 되잖아요. 맞아. 혼자 그럼 마실 자유가 없어요. 그럴 거면 혼자 마실 자유를 즐기고 싶으면 혼자 먹어야지 집에서. 아니 얘기 실컷 잘하고 있는데 얘기 재밌게만 하고 하다가 이게 패턴이라는 게 항상 반복돼야 되나요? 비둘기 떼처럼 같이 몰려다니면서 같이 쪼아먹고 같이
원래 세상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틀리고 그래야 되는 거죠. 세상은 다 같이 사는 거잖아요. 아, 3잔, 1잔? 어, 3잔, 1잔. 1, 혼 1. 알겠습니다. 다 같이 3, 혼자 1. 자, 그럼 2분의 꽃묘 점수. 이 저 4점 드리겠습니다. 4점? 오, 꽤 높이 주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동생분은 약간 꼰대감이 있다. 아, 동생이요? 동생 말고 이분은요? 이분이요? 어,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꼰대 그러니까 점수. 어쨌든 이거 그 짠이랑 자작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건 꼰대다. 자, 이문세의 힘이 해서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니죠. 그 짠이랑 자작하는 게 꼰대라는 거지. 짠이랑 자작하는 게 꼰대라는 거. 자작하면 안 돼. 자작해도 된다며. 아, 그니까. 아, 자작하는 게 되는 건지 짠이 자작을 못하는 그니까 지혜가 꼰대라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깡깡이래. 제가 틀렸나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질적으로 누가 누군지 뭐 조연승 씨 이름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짠 해야 되고 자작하면 안 되고 이걸 지적하는 게 꼰대다 라는 취지로 4점 준 거 맞습니까? 맞아요. 맞는 거 같아요. 맞대요. 매력 넘치네. 되게 기분 나쁜 소리구나. 스탠에서는 매력 있다. 코너 소개를 다시 해야 되나? 안 해도 되겠지? 예, 앞부분 그 편집점 있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력 폭발 중. 가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 감사합니다. 다시 할게요. 덮어쓰기가 눌러져요. 지워진 거야? 그러면 이제 큰일 난다. 덮어쓰기로 가면. 자, 다시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해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러블리즈 GAC와 함께하고 있고요. 본 코너 꽃묘 꽃묘회 1부에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박모 씨가 보내신 거 소개해주세요. 네. 회사 선배가 성격이 진짜 급한 편인데요. 그 성격이 문자에서도 드러납니다. 문자 보낼 때 오타도 심한데 심지어 틀린 걸 정정해서 보내지도 않아요. 선배가 문자로 일을 설명하다가 김대리에게 발이 처리해! 라고 보내시길래 알아듣긴 했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발의가 아니라 빨리 맞죠? 라고 되물으니까 알면서 뭘 물어보냐고 대충 잘 알아들으시라고 하더라고요. 오타가 있어도 대충 알아들어라 하는 이 선배 꼰대 아닌가요? 난데?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이거 난데? 아니 오타가 날 수도 있지. 오타를 쳐서 보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그러면 근데 내가 오타인 걸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정정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거 제가 어제 그거 해명하려고 예인이 V앱을 들어갔던 거예요. 예인 씨가 그걸로 디스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걸로 라이브 방송으로 디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언니는 오타가 왜 이렇게 많아? 네. 보통 보내야 되지. 그러니까 정정해서 보내야 되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디스를 하고 있길래 제가 들어가서 내가 손이 없었다. 칠만한 손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 그렇구나. 무슨 오타를 내셨어요? 오타 저는 근데 늘 오타가 많이 나요. 제 삶이에요 오타가. 인생이 오타인가? 뭔가 그 정예인 씨는 그 고라너라고 불릴 정도로 네네. 뭔가 항상 그 이미지 메이킹이 돼 있지만 지혜 씨랑 이제 항상 붙으면 예인 씨의 근소 우위로 보이는 느낌. 아니에요. 항상 보면 승자는 예인 씨가 돼 있습니다. 아니에요. 네. 요즘 고라노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디스를 많이 당했지만 걔랑 붙어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약간 바보가 되는 느낌이에요. 예, 팀 내 최악체는 유지애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 저는 이제 오타를 제가 잘 안 내는 편이긴 한데 어쩌다 오타를 냈다. 그러면 밑에다가 이 별표 있죠. 요거. 아, 그 이모티콘 별표. 그렇죠. 별. 별하고 그렇게 하죠. 와일드카드 표시. 뭐 별하고 그 정정된 걸 보내주죠. 주석처럼. 와, 진짜 꼰대 중에 꼰대다. 이게 왜 꼰대요? 예. 네. 와. 아, 왜냐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아니. 헷갈릴 수가 있나?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네, 그 그거를 뭐 돼지 성재 이거 별표 제가 보냈어. 차단해드리고요. 주석을 보내는 편입니다. 아, 어머. 근데 그게 제일 좋아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시이기도 하고. 진짜요? 예. 아, 이게? 예. 어머. 아니, 왜냐면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숫자를 잘못 보냈다. 이거는 오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하는 편이기도 하고, 뭐 이제 오타를 쳐서 실수로 그 단어가 이상하게 붙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죠. 다른 완전히 다른 뜻이 된다거나 합니다. 예, 자 그렇고요. 그래도 저는 오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타는 괜찮다.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죠. 예. 아니 물론 이제 진짜 누가 봐도 그 단어에 뭐 발이 처리하라고 해. 이거는 이제 빨리로 딱 볼 수 있으면 사실 이 정도는 저도. 어, 난 근데 이거 좀 못 알아들었어. 발이 처리하라고 해. 뭐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별표 필요하다. 하지만 이해를 한다. 제로남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분의 꽃묘 점수는 몇 점? 이분의 꽃묘 점수는 1점 드리겠습니다. 어디가요? 왜 1점이에요? 어, 이 선배 꽃묘 점수 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점 드리겠습니다. 어, 꼰대가 아니라는 거죠. 오타 거. 있어도 대충 알아듣는 게 편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굳이 짚고 넘어가는 게 더 꼰대 아닐까요? 알겠고요. 자, 조유현님 거 소개해 주세요. 제가 유행에 진짜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핫한 오징어 게임도 안 봐서 모르고 헤이마마 노래가 주구장창 나오지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도 안 봐서 뭔지도 몰랐어요. 이런 저를 보고 후배가 선배는 싫은데 이걸 왜 쓰는지도 모르고 헤이마마 나올 때는 박수를 왜 치는지도 모르고 너무 말이 안 통해서 재미도 없고 답답해요. 다들 아는 건데 혼자 모르는 거면 진짜 꼰대 아니에요? 그냥 유행을 모르는 것뿐인데 꼰대 소리까지 들을 정도일까요? 어, 유행을 모르는데 꼰대 소리까지 들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몰라도 돼요. 그렇죠? 이거 되게 서러운 거거든요. 이게 왜 꼰대예요? 이거는 뭐 유행에 조금 늦을 수도 있죠. 어, 약간 좀 뒤처지는 걸 수도 있고 오히려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죠. 예. 오히려 이거를 지적한 후배가 좀 젊은 꼰대 아닌가? 그죠. 예. 이런 거 지적을 예인이가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아이돌 많이 몰라요. 제가 아이돌이지만. 그래서 한 번은 너무 몰라서 제가 밤마다 15분씩 공부를 했어요. 애들이랑 말이 통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 근데도 잘 안 통하더라고요. 말이. 그래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아, 이건 네. 근데 진짜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러네요. 근데 지혜 씨는 원래 꼰대기 때문에 마음이 별로 안 아픈데 이분은 왠지 이 단면만 보니까 좀 안 돼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핫하다고 해서 그 컨텐츠를 네. 실시간으로 그 비슷한 시기에 다 향유하는 하고 소비하는 게 오히려 옛날 시간 아닌가요? 아, 제가 요즘 같은 무제한 스트리밍 시절에는 저 할 저 예. 말 있어요, 오빠. 뭐요? 제가 볼 땐 오빠 헤이마마 모르는 것 같아. 좀 모르죠. 그래서 그러는 네. 거야. 아, 요즘 시대에 꼭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청률 막 50% 드라마가 수두룩하고 그거 안 보면 간첩이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옛날 스타일이고 요즘은 스트리밍 그냥 가입하려면 뭐 한 내년에 봐도 되고 뭐 다다음 달에 봐도 되고 이런 거라서 꼭 그때 봐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본방 시청. 그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봐도 상관없고 그리고 또 크게 안 땡기면 안 보는 게 요즘 스타일 아닌가. 그렇죠. 근데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면 안 볼 수 있지. 하지만 토이스토리는 봐야죠. 왜냐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배로남불 겨울왕국은 봐야죠.
아, 진짜. 자, 이 꼰대 점수는 몇 점? 꼰대 소리까지 저는 1점. 그렇죠. 인정해줬네. 자, 다비트 게타의 헤이 마마. 뭐야? 제가 못하겠네요. 다시 할게요. 주석 달아. 다비드 게타의 헤이 마마 듣고 돌아옵니다. 제가 못하겠는데. 오빠 수우파 안 봐요? 그 재밌는 걸? 언니들은 보시죠. 꼭 다 봐야 된다고 하는 게 꼰대네. 피디님은 육아하느라 못 보신다. 데이비드라는데? 데이비드. 데이비드 이건 나온다. 다비드야? 프랑스 사람이니까. 아, 프랑스야? 네, 그럼 다비드. 이거야 이거.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음악신이 미국식이니까. 네. DAVID인가? 아, 저도 사실 데이비드 게타로 알고 있었는데 구글 쳐보니까 다비드로 뜨더라고요. 이게 독일이면 다비트고. 뭐 읽는 사람마다 다르겠지. 독일이면 다비트. 우리 PD님은 다비드. 다비드? 이제 미국에서 많이 소비하니까 데이비드 게타라고 많이 하겠죠. 데이비드 게타. 노래 이거 좋은데. 구글로 따르겠습니다. 대형은 독일어나 체코였으면 다비트가 맞기 때문에 저도 맞는 줄 알고 읽었습니다. 수비드가 뭐예요, 오빠? 수비드가 뭐야? 대형은 수비드지. 음식이야? 수비드가 물 해가지고 조리하는 방법. 모르는 단어 있지만 위험할 수 있잖아. 오빤 도루치기.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또 저 나름 짬립 국어원이 있기 때문에 데이비드 게타도 하나 따놓을게요. 그래서 찾아보고 옳은 걸로 쓰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야? 제가 정확히 알지 찾아보고 더 적합한 걸로 해서 할게요. 데이비드 게타의 헤이마마 해주세요. 가겠습니다. 자, 데이비드 게타의 헤이마마 듣고 돌아옵니다. 아이폰 13. 갑자기? 방송인이. 생각해보니까 뒤가. 뒤가 바뀌었네. 뭐야? 또 샀어요? 미니. 또 샀어요? 바꿨어? 와, 진짜. 부자다. 이런 거를 방송에서 말을 못하겠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다. 이러려고 했는데. 오빠, 돈 아껴야죠. 엄마가 폰 바꿀 때가 돼서 내 거를 드리고. 와, 진짜. 오빠가 새 거를 사드려야죠. 아니야,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필요 없어. 그거는 오빠 생각. 그거 엄마 생각 들어봐야 돼요. 엄마한테는 아이패드 사드렸기 때문에. 아이패드 미니. 탈룰라 해보시지. 검은 색깔 예쁘다. 검은색, 처음 봤어요. 검은색 아니야. 응. 그래파이트. 뭐라는 거야? 뭐라고 해, 오빠? 그래파이트. 그라뭐? 파이트? 그라파이트? 미드나이트인가? 그라파이트 아닌가? 미드나이트인가? 미드나이트. 한밤중. 미드나이트 알죠? 미드나이트. 미드나이트는 알아요. 저 그 이거 안 켜 양땡 캔들 있잖아요. 거기에 미드나이트 향 있거든요. 그건 향이잖아. 색이 아니라. 색도 까매? 그 향초 자체가 좀 까매. 양키 캔들. 말이세요? 뭐? 지금은 방송 중이 아니잖아.
털형 캔들 누구냐? 왜, 왜? 종밤, 아~ 종밤 캔들. 아, 양, 아. 양키? 뉴욕 종범지 이름도 야구 선수 이름이어가지고 뉴욕 뉴욕 종범지 가겠습니다. 배성재 텐 금요일 방송을 지혜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도훈님 거 소개해주세요. 최근에 친구가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요. 3일 정도 다니더니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 그만둬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힘들면 얘기하고 바로 그만두라고 하던데 3일은 너무 심하지 않나요? 너무 일에 끈기도 없고 열정도 없어 보여서 친구에게 최소 한 달은 다녀보고 판단해보라고 했는데요. 친구들이 진짜 꼰대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꼰대인가요? 한 달을 다녀봐라. 이건 꼰대가 예. 아니지 않나요? 꼰대 아니에요? 응, 친구를 위해 해준 말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3일. 이게 저도 낯가림이 되게 심한 사람이라서 새로운 어떤 곳에 들어가서 갑자기 있는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싫어요. 예, 저는 익숙한 사람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모르는 사람과 초반에 억지로 친해서 쭉 가는 건 힘들거든요. 그 마음이 이제 앞서면 일이 그나마 쪽 그럭저럭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일은 해보면 왠지 늘 것 같은데 이래도 그냥 딱 싫어요. 근데 한 달 정도 만약에 강제로 다녀야 된다 그러면 아마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예.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은 맞아요. 한번 그리고 일이라는 게 첫날부터 어떻게 완벽하게 잘합니까? 맞아요. 그리고 3일은 좀 너무 짧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회사이기 때문에 배워야죠. 그렇죠. 배워서 한 달 지났는데 할만한데? 이런 패턴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돈 벌려면 고생해야죠. 그건 꼰대고. 이건 꼰대고요. 네, 왜 고생을 해야 됩니까? 아, 돈 벌려면 노력해야죠. 고생 아니야. 그렇죠. 노력을 해야 돼. 3일은 노력하기 너무 짧잖아. 고생해야 돼. 이게 꼰대죠. 제가 얘기하던 걸 완전 오염시켰네요. 그렇죠? 돈은 쉽게 버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더 아니 아, 지나가다 땅 파봐 막 1,000원이 나오나 와 지금 순간적으로 그 화폐 단위만 좀 올렸어요 그죠? 옛날에 100원일 때 그거 쓰였던 말이거든요. 어? 그 땅을 파봐 100원짜리가 나오나 야, 요즘은 1,000원이 됐습니다. 예. 아무튼 끈기, 열정 이런 걸 떠나서 한 달 정도는 일이라는 것도 패턴이랑 루틴이 생기고 할만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는 시간이 원래 좀 걸리는 건데 한 달 정도 있으면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겠죠. 일단 그쵸. 내가 저 인간은 보니까 못 견디겠다. 왜냐면 회사라는 거는 그치, 상사를 그치. 만나러 가거나 대인 관계가 중요한 예, 거니까 동료를 만나러 가는 곳이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저 인간은 내가 이건 안 되겠다. 라는 결론 감당, 내가 감당 못하겠다. 결론이 날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첫날 3일 정도면은 좀 시간이 짧은 것 같은데 버틸만 할 것 같아요. 3일 진짜 한 2주 정도 버티고 이런 말 하면 약간 사실 많이 위로해주고 그러나 한 달 정도 다녀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3일은 약간 진짜 이 친구가 끈기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대표님 공식 입장 아니고요. 아. 예. 지혜 씨는 끈기 있게 울림에 몇 년 계셨죠? 전 12년 있었습니다. 12년? 12년 동안 힘들었다. 초반에? 12년 동안 엄청 힘들었죠.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돈은 쉽게 버는 게 아니라고. 오빠. 알겠고요. 네. 처음에 초창기.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아 초창기 힘들었죠. 오히려 초창기 때 더 힘들었죠. 아 몸이 힘들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제 마음이 뭔가... 힘들었지 마음이. 아 내가 낯선 공간에 와서. 아 저도 낯가림이 심하거든요. 내 미래를 이쪽으로 간다라는 그. 그죠 그죠. 저한테는 되게 어린 나이에 도전이었으니까. 그렇죠. 몇 살 때였죠? 18. 고2 때. 연습생으로 들어와서 네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딱 시작을 할 때 내가 이 인생을 살아야 되나?
아, 그 정도는 했어. 그러면 아, 나는 어차피 아. 연예인 될 건데. 아, 그때는 좀 자신이 좀 많았어요. 지금은 반의 반 지금은 그 자신감의 반의 반도 없는데 그때는 아 당연 난 뭐라도 되겠다. 근거는 뭐였어요? 그냥 너무 자신감이 높았었어요. 그때 자존감이 높았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러게요. 나는 어차피 우리나라 접수할 거야. 어, 약간 그랬던 것 같아. 그때 나름. 빌보드 언제 가지? 이러고 있었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그땐 빌보드가 뭔지 잘 몰랐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나는 뭐라도 하겠다. 나 유지해요. 어,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어렸을 땐. 그렇군요. 지금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오히려 좀 떨어졌다. 아, 지금 반에 반도 안 가죠. 아 그래요? 네. 예. 자, 이 회사 한 달 정도는 다녀봐라. 이게 꼰대입니까 아닙니까? 자, 꼰대 점수 몇 점? 저는 0점. 0점. 이 정도는 당연한 것이다. 난 아. 12년을 다녔다. 그래도 한 달 월급 받아야죠, 다니고. 그러네. 일단 월급 수령도 해야죠. 그러니까. 예. 아깝잖아. 3일 고생한 거.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은 역시 그 텃세가 아니라 원래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때 본인들도 약간의 설정이 있거든요. 나는 서로 천만함이라서 본색이 이제 드러나는 건 시간이 좀 지난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지 파악도 해야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 예, 시간 지나보면 또 사람이라는 게. 맞아. 자, 행복한 아싸님 거 소개해 주세요. 저는 통성명할 때 버릇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이름 한자를 꼭 맞춰보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배성재님과 통성명을 한다면 발글성의 실은 제가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편인데요. 어쩌다 한자가 맞으면 상대방이 어,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놀라는 리액션도 좋고 제 스스로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거든요. 통성명할 때 어, 그때마다 한자를 맞춰보는 저 꼰대일까요? 아, 약간 꼰대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 근데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르신 분들이 많이 그러던데. 어르신. 한자는 이제 교육 과정이 없어졌나요? 저도 한문을 꽤 어릴 때 놔버려가지고. 어 저는 배웠었어요. 따로. 저도 한자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름은 알죠. 이름이랑 몇 개 한자 정도는 아는데 제가 이제 빛날성의 재상제거든요. 어. 예, 그래서 뭐 성자가 들어가는 분 있으면 무슨 성자 쓰세요 물어볼 때도 있고. 제자가 들어가는 분 있으면 무슨 제자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재상제가 뭐예요? 재상제? 뭐 말하자면 제갈공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이름 잘 지으셨네요. 예. 약간 그 매운 라면 있죠? 네. 예, 그거랑 좀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아. 예. 약간 간머리 밑에 그 라면을 먹고 있는 저를 한번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예. 고. 가스고. 예. 근데 이제 여튼 이런 거 저희 때는 그냥 흔했거든요. 한자 물어보는 거. 어 진짜요? 성 어떻게 쓰니? 그리고 저희 아나운서 팀에도 항상 배당판에 한자로 이렇게 본인 약자를 한 글자를 써놓고 했었기 때문에. 아 진짜? 예. 그럼 한자를 좀 알아야겠다. 근데 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거 외우면 되죠. 그 글자만. 예. 아무튼 한자. 아 어, 저는 좀. 아 지금에선 약간 꼰대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자 물어보고 한자로 스몰톡 하려는 건 약간 꼰대다? 네. 한자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려는 건 그 뒤에 사람들이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차장 아르바이트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아마 뭐 외주사 같은 곳에서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면접처럼 보러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갔더니 나이가 되게 좀 지긋하신 분이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되게 점잖게 뭐 학교 어디 다니냐, 뭐 그래서 운전 얼마나 했냐, 장군차 운전병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보고 혹시 이름을 한자로 쓸 줄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 연관 없는 거잖아요. 주차장에서 그쵸. 이제 대리 주차라고 그러면서 한자를 이렇게 썼더니 어 굉장히 대응 사람이네요. 어, 굉장히 그 자세가 좋다고 어, 합격 됐는데 저도 그냥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예, 이것 때문에 뭐 주차장 관리를 잘할 것도 아니고 그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건 세대마다 다를 것 같아요. 못 쓰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뭐 못 쓴다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맞아. 예.
자, 이분의 꼰대 점수. 한자를 좀 쓴다. 한자에 대해서 스몰 토크를 하려고 한다. 전 4점 드리겠습니다. 4점. 예전엔 아니겠지만 지금 시대엔 세대엔. 이건 근데 뭐 꼰대라기보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모른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느냐가 꼰대죠. 그죠? 너 어떻게 네 이름 한자로도 못 쓰니? 이게 이제 꼰대인데 이분은 그것까지는 안 나왔어요. 한자로 스몰 토크 하려는 노력. 이것은 그냥 베텔러다. 아. 예.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의 꼰대 어떤 분 보실까요? 오늘은 별로 사연이 오랜만이어서 그런가? 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 이 한자 물어보셨던 분으로 고르겠습니다. 이분요. 통성명할 때 버릇. 상대방 네. 이름 한자를 맞춰보는 거. 근데 우리나라가 저는 한자를 잘 모르지만 네. 확실히 한자 문화권이고 이게 뭐 단지 뭐 중국말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문화권 안에서 우리말 자체가 한자 걸 품고 있어서 확실히 알아두면 좋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도움된다. 우리나라에 살 때. 내 이름 정도만 쓸 줄 알면 되지 않을까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이름 말고 그냥 이제 속뜻. 왜냐면 같은 그 한국어 표기인데 한글 표기인데 한자로는 다른 경우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네. 사자성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사자성어는 아니고 그냥 한자를. 천자문 천자문. 예. 아, 천자문까지? 천자문. 하늘천 땅지? 하늘천 따지. 예. 따지예요? 땅지 아니었어요? 따지라고 하죠. 예. 하늘천 땅지. 자, 오늘의 꼰대는 행복한 아싸님. 예.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따지예요? 저는 땅지자가 아니라 몰라. 아, 땅지가 맞긴 한데 보통 하늘천 따지 검을현 누루황. 누루황. 그건 알아요. 바뀔 수도 있지. 너네 세대랑 오빠 세대는 바뀔 수도 있지. 땅지자는 맞아. 저 뭐 깡지를 깡지. 전 지혜지입니다. 지혜지. 지혜지? 지혜지 사랑해. 지혜의 사랑. 지혜로운 사랑. 지혜로운 사랑. 아, 지혜롭고 사랑스럽다는가? 저희 언니는 아름다움이 사랑해거든요. 첫 글자부터 일단 잘 안 되고 있네요. 모금도 유. 응? 아니 아니. 왜요? 아, 지혜롭지 않다고요? 에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맞아. 지혜로운 건 느낍니다. 지금 이것도 다 지혜롭게 풀어가는 중이에요, 제가. 깡깡인 척하는 것도. 모든 인간관계는 내가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결과적으로 친해질 수 있느냐를 본다면 유지일 씨의 친화력과 언어 능력은 오히려 저보다 위라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저는 사람이랑 잘 친해지려고 하는 대화를 안 하기 때문에. 최고의 칭찬이네. 저 사람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목적이 친해진다. 그걸로 보면은 그게 지혜죠. 최고의 칭찬. 끝곡은 시트 있는 대로 해주세요. 네. 왜 끝곡이 이거예요? 예? 끝곡이. 아, 왜요? 왜요? 왜 이거지? 아. 명곡인데. 자, 가겠습니다. 네. 배성재 텐 지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마치 저기 미국의 몬타나주 혹은 네네. 이제 콜로라도주에서 거대한 옥수수 농장 이런 걸 하고 또 이제 막 사슴 사냥, 고라니 사냥 할 것 같은 느낌의 지혜 씨의 오늘 복장이었는데 자, 다음 주에 뵙고요. 끝 인사해 주세요.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배성재 텐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곡은요. 타블로의 밑바닥에서고요.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사람들이 다 깡 아니요. 너무 일차원적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응? 이거는 뭐 1차원적이지? 근데 이거는 짬준이가 미리 선곡을 해놓은 건데 바닥이라는 용어는 대본에 없었는데 내가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매력 있다를 바닥이다라고 한 거 때문에 이것은 우연히 깐 것이다. 세연은 마술사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렇지. 아니, 오늘 사진 어떻게 찍어요?
왕국인데. 다이어트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제가 다음 주까지 2kg 빼올게. 난 쪄올게. 아, 우리 그럼 수우파로 쳐요. 수우파 언니. 오빠 수우파 뭔지도 몰라. 아, 오빠 몰라. 오빠 수우파 공부해 오세요. 다음 주에 찍게. 어떻게 찍어요? 일단은 문자 보내는 문자를 보내자. 누구한테? 그러면은 오빠도 문자를 보내고 계세요. 어차피 머리 위에 말머리로. 야. 셀카. 어, 언니가 나온다. 아, 내가 나와? 아, 혜연이가 나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다. 민트지 먼저. 태진 언니. 9시까지 놀다 가라고. 아, 진짜요? 세진언니 오랜만에 뵙겠다. 청취조사 끝났지만 여러분께 원래 진심이라는 뜻으로. 진심이라는 뜻으로? 제잘 배고파요. 방금 안 고프다고 하지 않았니? 방금? 1분 전에? 나 안 고픈데 왜 안 배고프다는 고픈데 말이 나왔지? 방금 그런 꾸러기가 얘기한 거야? 응, 이제 말도 해요 꾸러기. 그래, 가짜 배고픔이야 그거는. 왜? 내가 배텐 끝나고 가면 항상 겪는 가짜 배고픔. 그래서 오늘 뭐 드실 거예요? 안 먹을 건데 오늘. 내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오늘 먹으면 내일 힘들 것 같아. 내일은 뭐 하세요?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내일은 세 개를 해야 돼. 진짜 힘들겠다. 네, 그래서 생육방으로 바꿨습니다. 저 제일 바빠요. 뭐 하십니까? 볼 드라마 봤거든요. 뭐 보는데? 장난이고 오늘 일단 가서 연모 봐야 돼요. 연모. 연모? 연모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디 드라마인데? 어디 거지? KBS인가? 요즘 아~ KBS 드라마가 너무 재밌던데? KBS 원래 제일 좋아하잖아. 아니 근데 다 저녁 드라마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 KBS 드라마가 좋은데 나 이거 고정 뉴스 방구. 주세요. 붙여야 돼. 그래 거의 달고 가. 떨어진 데다가. 힘 있었나? 그러면 안 되나 보다. 옵니다. 그냥 이렇게 달고 오늘 가겠습니다. 바톤 터치. 언니 바톤 터치. 바톤 터치. 바톤. 2일만에 본 사람. 안녕 오빠. 때려주세요 오빠. 네. 저를 너무 괴롭혀요. 그것이 꿀잼 아니었어? 아, 다 보고 때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날 때리라고? 네, 언니를 어디 언니 어디 때릴 게 있다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때리는 거야. 언니 오늘도 힘내세요. 가는 거야? 네. 둘 다 뭔가 왜? 그 미국 80년대 영화에 델마 윌슨. 델마 윌슨. 스타일을 모르네. 태양이 뭐 태양이 뭐 요즘 스타일을 모르네. 지혜한테 견줄 바는 아니지만. 배성재 사냥룩. 저는 가겠습니다. 안녕. 엄마 눈치 마세요. 언니도 안녕. 언니도 안녕. 태진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